두드림 캠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출발을 알린 특성화고 학생들의 꿈찾기 프로젝트 두드림 시즌 2. 역마설 가자. 첫 번째 탐방팀 서귀포 산업과학고등학교의 역마설 팀입니다. 한라산 끝자락에 자리하고 있는 서귀포 산업과학고등학교. 역마설 친구들은 이곳에서 어떤 꿈을 키워가고 있을까요? 동료를 위해서 행동을 잘 하기 바랍니다. 어이. 어디가요? 저희 목장 실습갈. 뭐? 어디? 목장이요? 오늘은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실습 수업이 펼쳐지는 날. 서귀포 산과구의 자랑 학교 목장을 소개합니다. 10만 평이 넘는 실내외 승마장에서 마을 산업 현장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우고 있답니다. 네, 이게 저희 그 마복이라고 실습복이에요. 다 개인기 이렇게 하나씩 있나요? 네, 자기 개인 거 구비하고 있어요. 마복으로 갈아입고 밖으로 나선 강준이. 어디 갔나 했더니 아유, 얘는 참 어느새 친구 말에 고삐를 잡고 있네. 술을 못했어요. 예? 아직 이런 건 좀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성실하고요. 뭐든지 열심히 하고요. 한 말릴 때에서 항상 열정적이에요. 이렇게 착하고 귀여운데 왜 사람들은 잘 모를까? 저도 마찬가지로 몰랐었잖아요. 그래서 아, 마케터가 돼서 사람들에게 말을 알리고 싶다 생각을 해가지고 마케터가 된 건데. 말에 관한 일이라면 언제든지 열정적인 역마설의 리더 김강준. 장제 실기 수업이 한창인 이곳. 반가운 얼굴이 보입니다. 두드림 시즌 2의 청일정. 힘이 센 하늘이가 기억나시나요? 카메라 앞에서 장제사가 되고 싶다고 수줍게 말하던 하늘이였는데요. 그런데 장제사가 되고 싶은 이유는 뭔가요? 말들은 발이 제2의 심령과 같은 건데 말은 다리가 다치거나 하면 바로 필요 없는 말이 돼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말에게만큼은 따뜻한 남자, 장제사를 꿈꾸는 차하늘. 내 파향 하나? 그거 마셔. 원래 이렇지 않거든요. 오늘 좀 착한 척하는 것 같아요. 가자고! 야! 그냥 끌려요. 너무 귀여워요, 생각보다. 말 안 듣는데? 말은 안 듣는데 하는 행동이요. 좀 강아지 같아요, 말이 아니라. 큰 강아지. 말은 터프하게, 행동은 섬세하게. 말들의 친구가 되고 싶은 유재훈. 너가 치료 왔다는 거 다 해. 너 일부러 했잖아. 잘 살아라, 잘 살. 목 돌리고, 허리 돌리고. 화끈한 카리스마로 아이들을 휘어잡는 열혈 선생님 김미경. 걱정이 되죠. 잘할 수 있을지, 민폐는 되지 않을지, 다치진 않을지.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 잘할 것 같아요. 탐방을 앞두고 긴장하기는 아이들도 매한가지. 행여나 그곳에 피해는 주지 않을지 연습에 또 연습을 거듭합니다. 우리 하고 싶은 걸 가서 마음껏 배워오는 거. 그것만 하면 되지 뭐. 스피드 있는 말을 만드는 방법. 어떻게 방치질을 잘할 수 있을까? 대회 개최하고 이런 행사를 어떻게 주관하는지. 영화설 가자! 화이팅! 드디어 탐방 날 아침.
한방의 기쁨을 온몸으로 표현해 보는데요. 주로를 달리고 싶습니다. 못 달리면 어떡해요? 저희 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잖아요. 과천은 급이 달라요. 네가 어떻게 알아요? 너 자기가 쓰러졌지? 너 자기가 쓰러졌나? 현장 업무라는 것은 마음의 각오를 해야 하는 거므로 희생할 각오로 출발하도록. 과천 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뭘까? 거기 대빵님한테 인사드리지. 가서 인사성이 가장 중요하고, 알았지? 아이들 단속에 여념없는 우리 선생님. 하지만 아이들은 그저 신나기만 했는데 우리 아이들 잘할 수 있겠죠? 아이들이 일주일간 탐방을 펼칠 이곳 말산업과 레저산업을 선도하는 과천의 경마공원입니다. 다양한 말산업 직업군이 모여있는 곳으로 아이들의 꿈을 더 명확하게 만들어주기를 기대해봅니다. 제 미래 직장입니다. 저 이제 여기 미래에 제가 조련한 말에 여기서 뛰고 우승할 거예요. 네. 항상 여쭤봐 주시죠. 넌 저한테 뭐 할 거니? 저한테 항상 넌 정말 큰 힘을 할 거야 이랬어요. 전 진짜 큰 힘을 할 거거든요. 내가 조련한 말에 네가 장자하면 되겠다. 제가 발굽을 다듬어서 야 빠이 망해. 파리 친구 DC 장기값 친구 DC 그런 거죠. 꿈에 부푼 얘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탐방지 도착. 영마설이라는 팀이고요. 저희 말 관련 전공 받으면서 저희 말일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꿈을 찾아서 왔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말 좋으시네요. 뭐가? 목소리가 왜 갑자기 부끄러워하냐? 할머니. 대현이가 원래 긴장을 타는 스타일인데 지금 오면서 너무 많은 수다를 떨면서 긴장을 푼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학생들이 오자마자 향한 곳은 말산업교육센터. 말산업 진로 직업체험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그분들 안전요. 말과 관련된 어떤 직업들이 있는지를 보고 듣고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태워주는 거 있어? 마차 태워주는 거? 여기까지 하고 우리 나갑시다. 나가서 학생 현장에 가서 말 쪽 옆에서 이 코스 중에 어땠어 선생님 다니시는지? 말은 위대하다. 네, 포스가 장난 아니십니다. 카리스마가 어? 포스 말하면 안 돼요. 실험해. 약물 검사 같은 거 하잖아요. 매번 약물을 아무리 검사를 해도 기발하게 어떻게 새로운 약물들을 개발해서 넣는단 말이지. 경주마들도 도핑 테스트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공중한 레포츠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테스트를 펼친다고 합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어, 알지? 네. 나는 놈 위에 뭐 있는 줄 알아? 나는 넌 등에 붙어가는 놈 있어. 퇴출된 경주마들, 응? 그 친구들 이제 실험마라 그래요. 실험마들 두고서 한 번씩 새로운 약물들이 개발이 되면 얘네들 그 약물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실험하고 이런 용도로도 쓰고. 와, 근데 걔네들 받아오는 게 컵이 아닌 걸 알지? 양동이다. 애들이 얌전해. 애들이 포스에 눌렸네요. 그죠? 네. 저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눌리네요. 도핑 실험 목장을 지나 다음 장소로 이동하려는데 아이들의 시선을 확 잡아끄는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조교사라는 직업은 알아? 네. 조교사는 어떻게 뽑는지는 알아? 네, 좀 그 시험 좀 계속 그냥 시험 보는 게 아니고 조교사는 두 가지 직업 중에서 뽑는 거야. 누구누구? 기술랑 마필관리사. 그렇지. 요즘 마필관리사들이 이게 이제 나름 전문직이어가지고 실력 좋은 사람들이 돈도 많이 벌지만 여기서 점점 목소리도 많이 커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기수가 힘이 제일 셌지 뭐. 돈도 제일 많이 벌었고. 있고 여기는 지금 마필관리사 600명 있어요. 조교사 60명, 기수 한 60명, 관리사가 600명. 그리고 되게 많이 뽑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중에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조교사 되고 이런 인원이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거지. 뭔가 내 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가는 기분. 백문이 불여일견 이미 알고 있던 내용들도 눈으로 보고 있자니 더 훅 와닿는 기분인데요. 이번에 찾은 곳은 마을의료센터. 아이들은 하나하나가 신기할 따름입니다. 모여서 말씀하신 여기가 맨 왼쪽 끝에가 마취실, 수술실 왼쪽. 어느 하나 허투루 넘겨보지 않고 진지한 자세로 새겨보는 아이들입니다. 아, 튜플리트가 제일 아프다. 여기 마법 왜 이렇게 높아? 대박, 지금 장제하고 있어, 장제. 저한테 모자 쓰시는 건 신상엽 장제사님. 서호주 국제 장제사 대회 우승. 말 발굽의 달인 신상경 장제사. 아, 이렇게 눈앞에서 장제사님이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니. 오. 장군 시조의 엄마가 웅녀였잖아. 알지? 웅녀가 마늘 먹고 사람 된 거. 100일이었대는데 그보다 더 해야 돼. 사람 되는 거보다 더 오래 걸려. 한 3배 차원을 입어도 편자. 그래, 근데 체력 조건 좋고 내가 보기에는 진짜. 관상이 다 장제사라니까. 맞아. 어깨 봐, 딱 벌어지잖아. 장제사님 동작 하나하나 모조리 눈안에 새겨가고 싶은 아이들. 아이고, 너무나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아쉬운 마음 뒤로 한채 찾아간 곳은 말 사료 전시실. 말들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배합 사료라고 하는데요. 이제 눈빛을 받아 세 개 다 봐라. 한 번씩. 아유, 얘들아, 사료까지 직접 먹어보는 거야? 초청을 해. 배합 사료 한번 개발해 보라고. 예. 제주도에서 감귤껍질 있을 것 같아. 예. 감귤껍질이 용하는지 한번 해봐. 예. 말 관련해서 일해줘서 또 세분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좋고요. 그리고 말들 먹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라도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 말에 대해서 말 직업이 좋은 직업이 굉장히 많은데 그 엄청나게 많은 말 좋은 말에 대한 그 좋은 직업군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너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관심을 유발시키고 또 많은 학생들이 실제로 이쪽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그런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이 프로그램이 매우 학생들에게 미래 직업군에 있어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경마 공원을 한 바퀴 돌아보며 말과 함께하는 다양한 직업군을 만나본 아이들의 꿈이 한 뼘 더 성장한 듯합니다. 아이고, 오늘따라 하늘이가 무척 신이 나 보이는데요. 무슨 일 때문일까요? 오늘은 장자하는 날이기 때문에 일찍 일어났어요. 아, 흐린 날씨조차 좋아 보이는 오늘. 하늘이가 고대하고 고대하던 장제소 탐방이 지금 펼쳐집니다. 선생한테 뭘 배우러 왔습니다. 아, 그래? 차하늘, 유재은 학생, 김강준 학생? 오늘 하루 종일 한번 이 장제사분들이 어떤 일을 하나 한번 이렇게 잘 관찰을 하고 실질적으로 한번 체험을 한번 해봐요. 네. 말마다 그 신발을 이제 편자라 그러는데 그 편자 이 신발 시키는 그 용도에 따라서 말 용도에 따라서 이 편자를 시키는 게 달라요. 학생들이 구두를 신고서 달릴 수가 없잖아. 그죠? 네. 경주마한테는 충격 흡수가 잘 되는 이러한 알루미늄 편자를 장착을 시킨다. 일반 승용마한테는 여기에 보이시는 이러한 새로 된 재질로 편자를 시킨다. 제주 재래마나 이거는 굳이 편자를 시킬 필요성이 없어요. 굽 자체가 워낙 단단하고 혈통 자체가 트리밍만 이 발굽만 삭제만 해줘도 경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차하늘 학생한테는 저 말을 장제를 하려면은 기존에 박혀있는 그 편자를 제거를 해야 되잖아. 그죠? 네.
그래야지 뭐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빼는 건 아직 어? 학교에서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는 거 아니야. 그럼. 하늘이에게 주어진 첫 번째 미션. 기존의 편자를 제거하라. 등치는 좀 갖춰지지 않았습니까? 등치는? 와, 등치는 됐네. 힘 좀 쓰는지 안 쓰는지 이따가 테스트 해봐야지. 그 도구가 이거예요. 자, 이거 하고 이렇게 큰 발짝 들고 잘 봐. 이렇게 구부러져 있을 거 아니야. 좌우로. 자, 이 형이 하는 거 잘 봤지? 그렇지. 발달 키워봤지? 말발굽을 잡자마자 표정부터 변한 하늘이.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존경하는 신상경 장제사님 앞에서 멋지게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이거 찌그러든 거 아니야? 이거 파손되면 안 되는데. 한 마리 보통 한 40분이면 해야 돼요. 근데 이 하늘 학생 때문에 지금 일이 지체가 되고 있어요. 우와. 우와. 아, 물어. 물어봐. 자, 드디어 모든 편자 빼기 성공! 아우, 이거 언제 끝나는 거야? 박수! 하지만 신상경 장제사님의 표정은 그리 썩 좋지만은 않은데요. 그 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지? 삭제를 해야 되지. 그 뭐 일하지도 않고 벌써 뭐 땀이 삐질삐질 나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나? 이 허벅지에다가 딱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삭제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든다. 허벅지에 딱 올려놓고 자 이제 삭제를 하는데 이 발굽도 많이 깎으면은 피가 나고 그러니까 적당히 장제사가 판단을 해서 이게 말 다리를 잘 못 붙든다 그러면은 계속 오래 들고 있게 할 거야. 그러니까 잘 들어줘야지 일이 빨리 끝난다. 예. 장제사가 꿈이야? 예. 알았어. 하는 거 보면 알아 오늘. 하늘이 힘들다고. 이제야 본격적인 삭제가 시작인데 벌써부터 땀을 한 바가지 쏟기 시작하는 하늘이. 행여나 장제사님이 하시는 일에 불편을 끼칠까 잔뜩 긴장한 모습인데요. 힘이 좋은 하늘이가 잘 잡아준 덕분인지 수월하게 발굽을 깎아 나갑니다. 힘들어? 좀 힘듭니다. 조금 힘들어? 많이 힘듭니다. 많이 힘들어? 예. 자, 이렇게 하면은 몇 도야? 56도 된 것 같습니다. 된 것 같아? 예. 힘드니까 됐다 그러지. 발길이 안 빠르면 안 발길이 각도가 똑같아야 돼. 예. 이거를 그 각도를 달리해놨을 경우에 얘가 정상적으로 걷지를 못한다. 눈으로 보는 건 15불. 아, 간단하구나. 근데 직접 해보면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 그지? 욕심이 생겼네요. 65도로 깎아보면 안 되죠? 적극적인 모습 처음인데. 늘 동경해오던 신상경 장제사님을 만나고 또 이렇게 함께 작업을 하게 될 줄이야. 하늘이는 지금 이 순간이 마냥 행복하기만 합니다. 비록 몸은 고되고 힘이 들어도 꿈을 이룬 것만 같은 기분입니다. 일단은 말하고 친숙함이 있어야지만이 말을 편안하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국관리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편자를 시켜줘야 되겠다 이런 거를 계속 지속적으로. 드디어 말에게 꼭 맞는 새 신발 완성! 자, 이제 다시 편안하게 걸을 수 있겠죠?
깊이 벅차오르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힘든 거 처음이에요. 하면서 처음이야? 예. 하고는 싶어 하는데 약간 소심한 성격인데 지금 이 두드림 촬영하는 게 큰 도전이거든요, 하늘이한테. 근데 이 도전이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들떴고 기분도 좋아하는 모습이 하늘이한테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이따 오후에는 편자 실질적으로 꽃길도 만드는 거랑 편자 만드는 거랑 그거를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자고. 벌써부터 손이 떨리는데 팔이 좀 아픈 것 같아요. 시간이 그대로 멈춰버리길 바랬던 재은이와 경준이였지만 현실은 망치질 중. 말 마케터를 꿈꾸는 경준이를 위한 시간. 진짜 멋있다. 또 약간 내 취향이야. 사랑스러운 포니들과의 만남까지. 말산업의 미래, 역마술팀의 다음 탐방도 기대해 주십시오. 화이팅 하자. 나 이거 좀 탄다. 옆에 것이. 옆에 것이 좀 탄다. 집에 하나 만들어줘요? 옆에 하나 설치할까요?